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만성피로예요. 제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피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단순한 단순피로가 있고요. 정말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피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아신다면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본인이 느끼는 피로에 대해서 좀더 빨리 파악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사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피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만성피로 클리닉 진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만성피로 그 학회 또 제가 만들고 이렇게 쭉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만성피로 전문가인 걸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우, 저도 만성피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만성피로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단순피로예요, 단순피로. 이 만성피로와 단순피로 이두 가지, 과연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내 피로가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피로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만성 피로와 단순 피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쉬었을 때 풀리는 피로냐, 아니면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피로를 안 느낄 수가 없는 게 보세요. 일하면은 피곤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쭉 수면 시간 이제 있었지만, 그리고 피로를 회복을 했지만, 그 다음에 쭉 오랫동안 잠을 안 자고 살다 보면 피로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활동하면서 피로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피로가 물론 느껴지지만, 이것을 잠깐 이렇게 쉰다든가, 아니면 밤을 잠을 푹 잔다든가, 날 잡아서 그냥 하루를 그냥 푹 잔다든가 이랬을 때 몸이 좀 거뜬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것은 사실 큰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몸속에서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너무 일에 쫓기고 잠잘못 자고 그러면서 맨날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성 피로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 피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처방이 좀 쉬십시오. 그랬을 때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진짜 심각한 만성 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은 몸에서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능력이, 세포의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고요. 이런 분들은 피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결국은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심각한 분들은 사실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큰 피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50% 정도의 일을 못할 정도로 피곤한 경우가 바로 만성 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 세포의 기능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치료는 현대의학적인 질병 치료로 갖고 되지 않고요. 예, 기능의학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세포 기능을 끌어올리는 치료를 해야만 그런 기능이 좋아집니다. 아무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항상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말 심각한 만성 피로보다는 단순 피로가 많으실 겁니다. 예, 단순 피로인 분들은 일단 분명하게 휴식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뜨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잠이 많은 분들이죠. 사실 저도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성 피로와 단순 피로의 차이가 뭐냐면요, 눈뜰 때는 어려워요. 하지만 눈을 뜨고 나서 억지로 일어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잠이 싹 달아나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다 하면 그거는 단순 피로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아침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서 몸에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예, 특히나 코르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이 호르몬 덕분에 몸이 깨어나는 사람들은 사실 몸에 큰 문제는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아침잠이 많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눈뜰 때도 어렵고 계속해서 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몸이 힘들다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뭔가 어떤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몸의 세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만성 피로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단순 피로와 또 만성 피로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자기의 피로를 잘 파악해서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시고 또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